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올해 개청을 목표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야당의 반대 등 해결해야 될 과제 등이 많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우주항공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국형 나사로 불립니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외국인 임용과 민간기업 직원의 파견 겸직이 가능하고 보수도 공무원 수준을 넘어 억대 연봉이 가능합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특례들을 법안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청급 행정기관 신설이 아닌 국급 조직으로 낮춰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청단위 기관을 당장 가기에는 조금 과하다. 형식만 간다고 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식이 내용을 질곡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지 선정 등 실무적인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경남 사천이 유력하지만 항우연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대전이나 세종시와 멀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